2층도 있어. 어머, 이거 웬일이야? 저희 신랑이 엄청 탐낼 것 같은. 어디 갤러리 빌리신 거 아니에요? 예? 저렇게 간단한 헌증이 보이는데? 아니. 와. 와, 세상에. 오! 어디야, 옥상까지. 이 서울이에요? 여기다. 어? 오, 야, 이런 집이 있어? 어머나, 이게 뭐야? 너무 괜찮다. 와. 와. 촬영을 너무 잘했다, 그죠? 아, 장작이 있어? 옥상에. 와. 아, 이거 아주 그냥 유리를 위해 사시는구나. 아, 저런 감아서 처음 보네. 선배님, 우리 외주로 나갈래요? 영희 쪽이랑 이럴 때. 왜? 가표. 야, 나이 먹을수록 종합병원 옆에 살아야 돼. 나 샘플스 병원 옆에. 주스를 마셔볼까? 이게 뭐예요? 뭐지? 블루베리. 바나나. 우유. 꿀. 꿀. 저렇게 바나나에 우유에 딱 꿀만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변비에도 되게 좋아. 아, 그래요? 라고 들었어요. 뭐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지? 두부. 어? 두부? 아, 두부의 단백질. 두부. 근데 저기 두부를 넣으시나 봐요. 일단 바나나 두 개. 30알. 오! 우와,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저는 눈이 좀 약간 약한 편이어서. 블루베리가 눈에 좋아요? 예, 눈에 좋아서. 다음에 두부. 단백질 챙겨야죠, 두부. 예. 오케이. 완전 식품이라서 이게. 두부 넣는 거 대박 아니야? 맛있어. 단백질하고 아니, 생각보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그냥 두부예요? 순두부예요? 뭐. 그냥 두부 넣으셔도 연두부 넣는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네. 아, 이제 블루베리 색이 나오네. 아, 냄새 죽이는구만. 진짜 정말 든든하겠어요. 아,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대. 뭐지?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단 거야. 짜잔. 뭐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지, 다들? 쌀루인데, 쌀루. 쌀루! 쌀루. 쌀루, 집에 가장 아끼는 마법가루. 쌀루에는 쌀이 갖고 있는 영양소에 대다수의 좋은 이점이 그쪽에 몰려있거든요. 저기 한 스푼이면 현미밥 30그릇 영양소를 먹어주고. 쌀루는 한 몇 년 정도 복용하신 거예요? 쌀루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2, 3년? 네. 어디가 좋아지던가요? 쌀루는 정말 항암 효과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립선 또. 쌀룬도 전립선. 예. 네, 전립선에 그렇게 좋아요. 아침은 반숙. 근데 저게 항산화가 약간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려 드시는 게 좋아요. 아, 밥할 때 넣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열을 가하면. 열감 약해져요. 두부는 완전 식품이고, 우유도 완전 식품이고, 꿀도 완전 식품이고. 야, 이거 완전 식품이네, 진짜. 와. 야. 야, 진짜 사람답게 산다. 어머나. 헐리우드 배우 같지 않아요? 네. 오. 여기서 이렇게 아침마다 주스를 드시는구나. 너무 맛있는. 또 광고, 또 CF 같아. 또 CF, 또 광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관찰 예능에 목젖을 왜 찍어요? 언제부터 관찰 예능에 목젖을 찍어요? 아니, 너무 부위별로 찍어주지 마. 아니, 목젖도 트루오르 거셨어. 부위별로 찍지 마. 다음 주에 내 분장 쪽으로 목젖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너무 맛있는데, 이게. 이게 진짜 슈퍼푸드다. 몸이 완전해지는 느낌이야. 주스 이름이 완전 주스라고. 완전 주스. 예, 완전히. 네. 좋았어. 이 완전한 마음을 담아서. 뭐해? 명상해? 네, 저는 세상에서 명상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뭐야?
설마! 가마솥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아, 가마솥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나? 가마솥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는 거야? 네. 불을 질러놓고? 아, 저기 앉는 거야? 네, 저기 앉는 거야. 아~ 왜, 아, 밑에 불도 지피지, 왜? 오늘은 어떤 방향이 좋지? 무엇이요?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건 뭐야? 아니, 난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데요? 뭐가 좋아? 이렇게 명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실수가 좀 덜할 것 같아. 욱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데 좀 궁금한 게 굳이 솥뚜껑 위에서 뭐 하면 좀 잘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저기가 움푹 파져 있어갖고요. 딱 이렇게 무언가 꽃 안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 집중이. 연꽃 위에. 연꽃 위에. 편수트랑 별탈 없이 잘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기같이 약간 명상을 해서 하루를 그리고 그다음에 하루의 시작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반성하고. 근데 명상으로 시작하는 게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지현 씨, 네. 우리 멤버 중에 좀 명상이 필요하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경기 선배님이시지 뭐. 영재야, 명상을 하잖아. 자,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에라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